반갑습니다. 5번 문제 보겠습니다. 항상 조건 제시법을 온소나열법으로 고치고 문제를 띵크해라. 오케이. 지금 집합 A가 있습니다. A는 X랑 온소로 이루는데 이 X가 3차 방정식에 해가 되겠네. 오늘 3차 방정식을 풀어야 되겠다. 그 정도는 본능. 그렇지. A제곱은 0이고. B집합도 X라는 온소로 이루는데 이 X가 2차 방정식의 해가 되죠, 우리 친구들. x제곱 플러스 a 빼기 3, x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0. 그때 이 둘 집합의 합집합. 합집합이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1, 1, 4. 이걸 만족시키는 상수 a 값을 구하라고 했네. 그럼 3차 방정식 풀자, 우리 친구들. 오케이. 그러면 조립제곱을 해야 되겠죠? 마이너스 A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플러스 A제곱. 그 다음에 개수들의 총합이 0이 되니까 1이 되겠지? 그렇지? 1, 2라면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그대로 나와.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더하면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제곱이니까 0이 되네. 우리 친구들 또 뭐가 있을까? 마이너스 1을 넣을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1, 플러스 A제곱. 0이 되지. 그렇지? 그래서 여기도 해가 마이너스 1이 하나 나오겠다. 1. 마이너스 1이니까 다음에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제곱이니까 0이 되는. 오케이? 그래서 이놈을 인수분해하면, 그렇지. X 마이너스 1. 그렇지?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A제곱이 되겠네. 능력. 됐나요? 바로 이놈의 해는 X는 1, 마이너스 1, A제곱이 되겠어. 됐어? 그러면 A에 A를 온소나열법 고치면 3차 방정식 해니까 1, 마이너스 1, A제곱이 되겠습니다. 됐나요, 우리 친구들? 오, 됐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볼게. 자, B집합 해볼게. B집합은 바로 된다고,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A 플러스 A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이놈은 그냥 집어넣는 게 나을 것 같은데 1으면 A, 그렇죠? A 나고 그러면 조립제곱 하자, 편하게. 1, A 빼기 3, 마이너스 A 플러스 2. 조립제곱보다 바로 인수분해하게 나는데 1, A 빼기, 그 다음에 A 빼기니까 더하면 0이 되죠, 우리 친구들. 됐습니까? 그래서 이놈은 X 빼기 1, X 플러스 A 빼기 2지, 우리 친구들. 그냥 그래, 늘려. 그럼 B집합의 온소는 그렇죠? 1. 그렇지. 해니까 1.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되겠다. B집합의 온손. 됐습니까? 예. 그놈의 합집합이 마이너스 1과 1과 4래. 오케이? 그러면 마이너스 1과 1은 있다, 우리 친구들. 그렇지. 그렇지? 그럼 이놈이 4면 되겠지. 마이너스 A 플러스 2가 4이거나. 그렇지? 또는 이놈이 4이면 되겠지. 4가 없으니까. 그렇죠? A제곱이 4면 되겠어. 여기서도 풀까? A는 2 또는 마이너스 2. 네, 여기는 우리 친구들 A가 얼마가 되겠니? 마이너스 2가 되겠다. 둘이 공통적으로 만족한 것은 마이너스 2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어. 한번 해볼까,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2니까 이거 4가 되지, 우리 친구들. 마이너스 2의 제곱은 4니까, 그렇지. 합집합은 1, 마이너스 1, 4가 되는 거죠. 만약 2가 돼버리면, 2가 돼버리면, 얘가 0이 돼버리잖아. 그렇지. 그럼 0이라는 온소가 없죠, 우리 친구들. 그러니까, 되지 않죠. 됐나요, 우리 친구들? 결론은, 3차 방정식, 2차 방정식, 해를 온소로 가진 놈의 합집합이 마이너스 1, 1, 4. 이걸 잘 이용해. 즉, 조건제시법을 온소나열법으로 고치고, 띵크띵크 하여라. 됐나요? 예.